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제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종도에 교회 카페로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대형 카페인데요. 영종도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던 교회를 어떤 회사가 인수해서 카페로 꾸민 겁니다. 이 카페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마을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민원을 제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가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카페가 되었을까 궁금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다행히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 건물을 넘긴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도시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이전해서 예전 교회의 부지와 건물을 이제 매각하는 일을 통해서 카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찾고 나서 마음에 참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죠. 교회가 클럽이 되고 예배당이 술집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빈 예배당이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그 교회들을 어떤 용도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교회 예배당들이 천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당을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훈련소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고 술을 만드는 양조장이 되어 있고 호텔이 되어 있고 도서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건물을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글을 씁니다. 많은 경우에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지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요,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본질이 아닌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 결과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역으로 지경을 넓혀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교회가 구시대적 산물로 여겨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지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한국교회 안에 피아노, 드럼, 전자악기들이 들어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빨간 카페트가 걷어지고 자주색 커튼이 걷어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복장, 화장, 겉모습 때문에 눈총을 주는 일들은 여전히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들 때문에 마주했던 분열과 혼란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수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서도 복음의 본질만은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 가치이고 그것 이외에는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 자세가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준비한 다윗이 이제는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성전에서 섬겨야 하는 모든 일을 섬길 그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각자 섬겨야 하는 직무들을 정해주기를 시작합니다. 본래 레위 자손들은요, 각 가문에 따라 성막에서 섬길 역할들이 정해져 있었죠. 성막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먼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보자기로 싸고 덮개로 덮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 정리된 성소의 물품들을 둘러매고 나가지요. 그러면 성소 안이 다 비워지게 됩니다. 그때 게르손 자손들이 들어와서 성막의 휘장과 덮개, 그리고 성막들 사방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휘장들을 걷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죠? 뼈대가 되는 기둥들, 널판들이 남는 겁니다. 그것을 무라리 자손들이 해체해서 들고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동해서 그곳에는 다시 한번 역순으로 성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내려주신 각자의 직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 25절, 2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시대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막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매번 성막을 해체하고 어깨에 지어 옮기고 그리고 다시 성막을 세우는 그 과정을 매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레위 자손들이 맡았던 그 중요한 역할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이제는 예전에 하던 그 일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 줘야 한다. 다윗이 레위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맡깁니다. 그들에게 맡겼던 새로운 직무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28절부터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들이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울과 자를 맞는 일, 다시 말하면 성전에 낡아지고 부서진 곳을 보수하고 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제는 그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중에서 선별된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서서 찬송을 하는 직무도 맡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 2만 4천 명, 서기관과 재판관으로 6천 명, 문지기 4천 명, 악기로 찬송하는 사람이 4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총 3만 8천 명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나이의 기준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더라. 원래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은요, 30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다윗이 20세로 그 기준을 낮추고 있는 거죠. 이제 성막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나이의 기준을 내려서 더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했던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하는 나이의 기준도 갑자기 바뀌고 해야 하는 일들도 갑자기 다 바뀌게 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다윗에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시오,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준 우리의 직무와 나이를 왜 당신 마음대로 바꾸십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항변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반대하지를 않죠. 그들은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레위 자손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성소에 물품 맡은 사람? 휘장과 덮개 맡은 사람? 기둥과 널판 맡은 사람이 그들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 족속의 본질이 무엇이냐? 민수기 3장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본질, 정체성의 본질은 무엇이죠? 그들의 정체성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 레위 사람들의 정체성의 본질이 있었던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요, 이 정체성의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막에서 기물을 옮기든지 아니면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에서 다른 일을 섬기든지 그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분명하고
또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지. 이 마음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겸허하게 그 직무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레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지어지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한국 교회가 큰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지 우리가 방법을 알지 못했지요. 그때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강화하고 또 온라인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온 프로그램도 만들고 온라인에서 속회 모임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었습니다. 또 이미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해 주셨던 온라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예수동행일기 나눔방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지요.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 왔습니다. 변화된 시대와 상황 속에서 복음의 본질은 놓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온 결과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면에서는 전보다 더 큰 확장과 성장도 일어났죠. 온라인 교회도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통이라는 가치 속에만 경직되어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주님이 열어주신 이 새로운 상황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본질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되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서는 얼마든지 변화를 수용하고 감내할 수 있는 태도를 지켜나갈 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멈춰 있지도 않고 또 급하게 가느라 본질을 놓치지도 않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들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이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오, 어떻게 사는 사람이 아니오,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불편함 감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마음의 불편함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여 나가고 그 시대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우리에게 마음에 늘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레위지파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변화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늘 분명하게 서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전통이라는 가치에 갇혀 쇠퇴의 길을 걷지 않게 하소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변해야 할 것은 빠르게 변화하여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 한국교회가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만은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고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놓쳐지지 않되, 그러나 이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새로운 사역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길을 열어나가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이라는 가치 때문에 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웅크리고 있다가 끝내는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게 된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그런 교회들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레위지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꺼지는 등불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등불 되어 세상이 나아가야 갈 길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길을 잃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